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가 뉴스에 보니까 요 미국이 순양함이 이제 대만 해협으로 지나가면서 중국한테 경고를 했죠. 자꾸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지 마라, 군사적으로.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죠. 펠로시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순양함이 일본 기지에서 출발해서 대만 해협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그 이유,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스커피 한잔 하시죠. 대만이 이제 뭐 경제 규모도 이제 점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전자업계라든가 반도체업계 이게 화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승해서 뭐 GDP나 GNP가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구독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만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이게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코리안 타임 좀 보시게 됩니다. 한 100에 100명이면 한 8, 90명은 시간 약속 잡으면 대부분 늦게 옵니다. 제때 나와, 일찍 나와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학력이 높고 낙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거는 뭐 습관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 무슨 브리핑이나 뭐 요즘 거의 뭐 매일 오후 2시 하는 브리핑도 뭐 대만 CDC 관련 그 코로나 관련 브리핑도 2시 하는데 2시에 제때 한 적이 없습니다. 100에 100번이면 거의 다 뭐 3분, 5분, 근데는 8분 넘고 이렇게 시간 개념 자체가, 정부 기관 자체도 이렇게 시간 개념 자체가 꽝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엉망이다. 첫 번째. 물론 시간 개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직업군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뭐 은행, 금융권의 애들은 좀 시간 개념이 좀 일반인보다 좀 나았고, 그런 개념은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만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엄청 눈치를 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할 때 주위를 봅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습관적으로 빙 둘러봅니다. 그게. 제가 어제도 이제 대만 경제부의 친구인 뭐 과장 이 친구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주위에 둘러봐요. 식구들밖에 없는데도.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 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치적인 그걸 얘기를 할 때 남의 그걸 주의를 보고 하냐 그러면 대만도 예전에 이제 장제석이 집권할 때 군사 독재 정부였죠. 그때 우리나라 안기부 앞산에 막 끌고 갔잖아요. 남산에 막 끌고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만에도 양명산이 있습니다. 양명산에 거기 보면 우리의 말하면 안기부가 있습니다. 거기 양명산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말 안 듣고 정부 비난하거나 하게 되면 잡아가지고, 그걸로 양명산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 게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 정부에 대한 비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주위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잘 안 하고, 친한 사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친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수준이 좀 입고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그냥, 묵묵히 뭐, 개돼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앉아, 뭐, 그냥 듣고만 있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저기,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장난치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깨어있어야 되는데, 좀 목소리도 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만에서는 우리보다는 좀 약하고, 정치 얘기할 때, 주위를 내둘러보고,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막, 그런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만 사람들이 이제 책임의식이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내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걸로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 대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자기 잘못에 대한 이런 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문화혁명 때 자기 공산당이 이제 자아 비판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죽였다. 자기 이제 사실을 고백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죽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회사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기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리조리 회피하려고 그러고 책임지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게 대만 사람들의 희한한 그런 습관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 세 번째 그게 대만 사람들은 자기 잘못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대만의 이제 교통 문화죠. 교통 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도 뭐 매너 없이 운전하는 놈들은 많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스쿠터가 이제 준법 정신이 엄청 약하다 보니까 요리조리 다니고 뭐 하여튼 뭐 엉망이죠. 교통 뭐 이제 뭐 주차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운전하는 그런 습관들이라든가 이런 특히 스쿠터 이런 게 지금 워낙 스쿠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통 문화 자체가 개념 자체가 보통 이제 운전하고 다닌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게 스트레스를 받죠. 막 끼어들기, 칼치기, 스쿠터로 칼치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렇게 우회전할 때 끼어와서 중간에 들어와서 들어가는 거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보행자에 대한 이게 그 너무 약하다. 교통에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즉 보행자가 제일 우선인데 그걸 무시하고 스쿠터라든가 차라든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를 같이 주는데 좌회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하고 같이 주는데 지금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올 때 차가 지나가게 되면 딱지를 끊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보를 하지 않고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교통에 대한 이런 개념 관념 자체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많이 바뀌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학교 스쿨존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스쿨존은 노란색으로 바닥에 칠해놓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대만 아직까지 스쿨존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약자 즉 이게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이런 개념은 엄청 약합니다. 오늘 현재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만에서는 요런 한 뭐 기초적인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에서 이게 이런 걸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은 개혁되지 않으면은 대만 사람들이 뭐 반도체를 팔고 물 팔아가지고 GDP나 GNP 올라가서 수치상으로는 뭐 선진국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의식 수준이나 개념 자체는 이런 것들이 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뭐 후진국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약간 뭐 사기 치려고 하는 좀 도둑이라고 하는 사기 치려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 사기에 이 원전은 대만이라고 요번에 뭐 캄보디아에도 많이 뭐 저기 그 대만에 이제 이런 뭐 어두운 애들이 이런 범죄 집단 이런 애들이 대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청춘들을 속여가지고 캄보디아라든가 저쪽 동남아 태국이라든가 많이 보냈죠. 보내가지고 인신매매도 하고 뭐 하여튼 불법적인 일도 시키고 많이 그랬지만 이게 요번에 뭐 대만 사회도 많이 뭐 그걸 반성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만에서의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할 때 이런 게 보게 되면은 이게 순정품이다 그러고 속이고 파는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의심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게 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걸 그 뭐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말에 속아서 간 애들은 대부분은 좀 깨어 있거나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의심도 많은 애들인데 그렇게 가는 거는 뭔가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인 걸 감수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비난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저기 이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한 다섯 가지 포인트 이걸 바꾸지 않으면 대만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제가 이 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내는 순간 대만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맞을 건데 일단 어느 정도 대만에서 이제 제가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완성되게 되면 이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도 대만에 공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책을 내가지고 또 와이프한테도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게 되면은 제가 대만을 계속 상주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닐 때 그때쯤에 대만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t's my life.